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뭐냐면 피렌체에서 활동했었던 당시의 건축가하고요. 그다음에 조각가를 볼 거예요. 이두 사람의 이름은 브루넬레스키 이 사람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나텔로. 닌자 거북이 한 명이죠. 그러니까 닌자 거북이가 좀 문제가 많아. 그렇잖아.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라파엘로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이세 명은 같은 시대 사람이 맞아. 하지만 도나텔로는 약간 좀안 맞다는 거지. 뭐 하지만 상관없고 아무튼 자, 이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볼 사람은 누구냐? 브루넬레스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실 거 많이 아마 아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피렌체 대성당, 다른 이름으로는 산타 마리오 델 피오레 대성당이라고 하는 거를 건축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성당의 지붕 있죠. 요 지붕만 설계한 사람이에요. 피렌체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1296년에 아르놀포 디 캄비오라는 사람의 설계에 의해서 이제 착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돈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공사가 좀 중단되기도 하다가 1418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뒤에 도움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완료되게 되죠. 자, 근데 이 도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름이 45m예요. 45m라 꽤 크죠.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계시는 뭐 아파트 가로 길이가 45m 되려나? 안될 수도 있을걸요. 최소 한두세 라인까지 나와야 45m 되려나? 아마 안 될걸요. 그래도 꽤 길어요. 이게 생각보다 45m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에다가 둥근 지붕을 이렇게 얹어야 돼요. 팔각의 모양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해봤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딱 맞물려야 되는데 이 지름이 작은 것 같으면은 뭐가 어렵겠어요? 할수 있는데 지름이 너무 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마땅한 건축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어떻게 해결했냐고 말하냐면은 이중껍질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건축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대충만 얘기해 보자면은 안 지붕이 있고 바깥 지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부 지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지붕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지붕을 이중으로 한 다음에 서로 하중을 받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뭐 달걀 껍질 구조라고도 말하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고 자유로운 수법이다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더불어서 이때쯤부터 이제 이 브루넬레스키가 때부터 이제 사실 이 이중껍질, 이 지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고딕 양식 해가지고 아주 막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교회 이런 거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시기로 오게 되면 이제 고딕 양식의 교회 같은 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교회가 멋있기는 한데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거? 르네상스쯤 오게 되면 이제 건물이 좀더 실용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 실용이라고 하는 측면에다가 이 브루넬레스키가 많은 부분에 영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 피렌체 고아원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외관을 본다면은 그냥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물이에요.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지붕보다 이 피렌체 고아원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고아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병원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과 어떤 사회적 의미, 그러한 의미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건물 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건물 하나를 지어도 좀더 효율적으로 방을 여러 개를 두고 각각의 방마다 성격을 하나씩 부여하고 여기는 고아원, 여기는 병원, 뭐 여기는 약국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공간을 분리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아원,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약간 좀 복지 비슷한 뭐 그러한 의미까지 이 사람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측면이 이 사람이 르네상스 건축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라고 볼수 있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이 건축가를 이해할 때는 자꾸 기계적으로 돈 만든 사람, 아, 간지 짜는 사람, 아,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다 놓치고 간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한번더 뭐라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좀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내가 살아가는데 좀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건물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실용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건축물도 자연주의 쪽에 가깝겠어요? 기하학주의에 가깝겠어요? 자연이 자연주의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작품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 고딕 양식이나 로마네스크 쪽은요? 그거는 기하학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실용성보다는 좀 상징성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요?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러면서 위험 있게. 하지만 그 크고 위험 있는 그 물건이 정말 실용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개뿔 그런 건 하나도 없죠. 멋있긴 하지만 실용성은 1도 없다는 거지. 브루넬레스키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좀 자연주의적인, 좀더 사실적인 면을, 좀더 실용적인 면을 많이 가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요것만 잘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말할 기회가 오면은 이제 잘난 척 하면서 말하면 돼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이 항상 잘난 척 하면서 어디 가서 난척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모든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겸손 다 필요 없는 소리야. 왜 겸손해야 되는데? 야, 요즘은 이제 플렉스라고 하잖아. 그죠? 자랑도 좀 하고 내가 똑똑하면은 막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얄팍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두 번째로 볼건 무엇이냐? 조각가를 봐야 되겠죠? 도나텔로. 도나텔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있겠지만은 제가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뭐 피렌체 대성당에도 이 사람이 조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볼 거는 무엇이냐? 피렌체에 있는 오르산 미켈레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죠. 역시 피렌체에 가보신 분들 정말 많겠지만은 모르면 못 갑니다, 여기에. 알아야 갈수 있는 곳이죠. 진짜 모르면 모르는 게 되게 많다, 그죠? 아무튼 여기 가보면은 성당 외, 그러니까 되게 작은 성당인데 외벽에 보면은 이제 조각들을 여러 개 해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성 게오르기우스 조각상, 요거를 이제 볼 겁니다. 말 그대로 성 게오르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조각해 놓은 거예요. 커다란 사람이 하나 보이죠?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 조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 밑에 있는 이발 아래 부분에 보면 네모난 거 보이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자, 뭐가 있죠, 이게? 게오르기우스가 용과 싸우는 모습을 이제 자연 풍경과 함께 이제 붓으로 새겨 놓은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게. 봐봐요. 조각인데 약간 회화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거? 용이 나오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용이 살고 있는 동굴도 보이고 저 멀리 보면은 배경으로 이제 뭐 나무나 숲 같은 것도 다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기사 옆에는 이제 약간 좀 고대 그리스 같은 느낌을 주는 이제 성곽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지, 신전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저 멀리 풍경까지도 이제 조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형태의 조각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릴리보 스키아치아토라고 불러요. 자, 한번 더. 릴리보 스키아치아토. 뭔가 좀 사실주의적인 면모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조각 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니 이게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 목재 조각상이에요. 나이 70쯤 되었을 때 이제 만든 건데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자, 봅시다. 어때요? 봤을 때 느낌이 추하죠? 자, 내가 여기서 추하다고 하는 말에 쓸데없이 반감 가지지 말고요. 자,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었던 수많은 조각상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 미와 추를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봅시다. 구더기 우글우글거리는 뭐 똥칸 그림 그릴 겁니까? 파리 같은 거 그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그리는 건 결국 뭡니까? 최대한 예쁜 걸 그리지 않겠어요, 그죠?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전 옛날부터 예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그 사회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 것들만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답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쁘게 마달라 마리아가 왜 나오냐? 그 예수님 엄마 마리아도 뭐냐? 항상 아름답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나텔로가 되게 좀 충격적인 시도를 하게 되죠. 왜냐? 너무 추하게 그림을 그렸거든. 그럼 왜 이렇게 그렸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승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30년간 참회의 고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고통스러운 고행을 한 여자가 예쁘겠어요? 아니면은 또 많이 망가져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많이 망가졌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게 과연 옳은 걸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겠다. 좀 험하고 추하게 그리는 게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추하게 그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숭고함이 더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긴 세월을 견뎌낸 그 마음이 그 복잡한 마음과 정신이 우려선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이 조각상 안에 너무 잘 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겉보기에는 추해 보일지언정 그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나텔로는 그 경지에 있는 아름다움을 봤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하학적이에요? 자, 겉모습만 보면 돼요. 겉모습만. 자연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죠. 다시 말하자면 반향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추하게 그렸지만은 이 안에는 더큰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키바리?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도나텔로의 기본적인 맥락까지도 살펴봤어요. 다시금 말하지만,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예술적 형태는 좀더 사실적으로, 좀더 자연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반향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 반향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예술품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제 한동안 못 가겠지만, 나중에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돼요. 가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시기는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시기를 딱 봤어. 르네상스 시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 좀더 사실적으로,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반향성이 나왔던 시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딱 보는 거야. 보니까 작품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좀 자연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나. 그러면 당시에 그러한 측면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그 시대이긴 한데 여전히 아주 옛날 마치 뭐 로맨스 그 시대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생판 처음 보는 화가를 하더라도 때려 찍을 수가 있다고. 아,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같이 간 사람들한테 이제 아는 척도 좀할수 있고 약간 좀뭐 잘난 척도 좀할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이 느낌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요 조금의 내용만 이해하고 가면 근데 외울 것도 없어.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은 웬만한 건다 보이거든요. 모든 걸다알 수는 없겠지만은 또 우리가 뭐 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다알 필요도 없기도 한게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렌체 시절에 이제 활동해 왔던 수많은 화가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무엇을 볼 것이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시기로 넘어가게 될 건데, 그전에 먼저 또 우리는 사상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좋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